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휴가 갔다가 아직 안 오셨나 봅니다. 한번 그 112페이지에 이제 196번 아직도 이제 중개 보수 조금 더 보고 이제 오늘 또 한번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개 보수. 자, 내용 문제 하나하고 이제 계산 문제 하나. 자, 꼭 요 정도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96번. 자, 요게 이제 중개 보수하고 실비에 대한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틀린 거나 옳은 거 요 둘 중에서 하나 정도 나올 겁니다. 자, 1번 질문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서, 뭐 초과 문장 나오면 1학년 1반에 세 번째 매매하면 초과 판단 이러면서 봤을 겁니다. 정말 초과해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이 법령의 위반행위다.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1학년 1반에 들어갈 수가 있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 자, 뭘 확인해보고 계약금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돈 달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번 보시면 실비의 한도는 이 문장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를 사물의 권리관계 확인.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를 떼봐야 될 겁니다. 그럼 누구 집을 확인했냐? 매도인지. 그러니까 이전한 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꼭 실비는 이렇게 일방한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 맡겨놓으면 누가 이득을 보겠냐게입니다. 그럼 취득하는 쪽 이런 게 나눠질 겁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정확합니다. 확인에 들어가는 비용. 예치에 들어가는 비용, 요건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개보수, 자, 이러면은 저 3번, 물건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어디다. 뭐, 요 문장은 정말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옆에 198번에도 저건 이제 작년도에 바로 나왔던 문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그럼 저기 물건은 서울에 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는 또 세종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 그랬습니다. 물건 따라가. 물건 따라가면 아주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할은 시도. 만약에 이제 중개보수가 다르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요건 잘못됐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중개, 여기서는 중개사무소 아니라 중개사무소, 사무소가 맞습니다. 꼭 3번처럼 여러 문장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 사무소가 맞습니다. 물건 아무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하나, 그러면 아주 간단해질 겁니다. 정말 대전이라도 세종시, 그 다음에 서울에도 세종시, 경기도, 인천 이래도 세종시 이러면 정말 편할 겁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딱 하나만 걸어놓습니다. 자, 이런 식이니까 몇 번이 틀렸다? 3번. 3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것도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꼭 이렇게 주택가격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2분의 1인 경우는 자 2분의 이상의 2분의 1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의, 그러니까 여기다 주택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정말 까다로울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의 중개에 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도 아주 정확합니다. 딱 반반. 자 100평 중에서 주택도 50평. 상가도 50평. 자, 이러면 여기는 다주택으로 해서 이제 4번은 정말 맞았습니다. 고공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이제 주택의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니까 조금 적게 받아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자,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 그 한도가 얼마다? 1,000분의 8. 아주 정확하죠.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라고 해서 뭐 여기는 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고공격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97번에 보실까요? 자 이런 보수는 꼭 우리 시험 문제가 역시 뭐 나올 거니까 기억을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197번 보실까요? 자 다음 개업공사가 다음과 같이 주택이 임대차를 중개를 했습니다. 자 했을 경우에 자 임차인, 근데 여기도 이제 곱하기 1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임차인 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뭐 주택에서는 뭐 최고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요일 주면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주택의 임대차하고 최고 한도액은 얼마나? 여기서 함정은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저렇게 임차인 거기다 크게 동그라미 놓고 곱하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면 갑자기 곱하기 그리고 또 답이 있으면 얼른 또 고르실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박스를 먼저 보실까요? 197번입니다. 계약기간 2년. 계약기간 2년 아예 의미 없죠. 옛날에는 24번 받는다고 24를 곱했습니다. 저 월세에다가. 지금 안 그래. 배가님은 70이다. 이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주택임대차의 우리 보증금 얼마? 1500. 그 다음 이제 차임은 얼마다? 30이다. 뭐 시험장에서는 100을 곱한 건가? 70을 곱할 건가? 자, 금방 보입니다. 요것만 100 곱해봐야 3,000 차임에다가 그리고 그거 보태보니까 4,500입니다. 그럼 5천만 원 이상 안 되죠. 이상 안 되면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라? 낮춰라. 그럼 얼마로 낮춰야 됩니까? 70으로. 자, 70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얼마가 됩니까? 37에 21. 자, 그러면 뭐 금방 나왔습니다. 자, 2,100만 원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1,500 나왔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요 197번도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자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증금은 1,500만 원이고 1,500만 원. 그리고 계산하기 또 편하게 아예 또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차임이 자, 우리 월세가 이제 얼마? 30만 원. 자, 시험장에서 뭐 바로 봤을 때 100 곱하면 안 되겠네라고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 아니면 이제 24를 안 곱한다고 했습니다. 70이다 하기입니다. 요거는 5천 이상이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5천만 원도 포함합니다. 근데 5천만 원이 안 되네 그러면 낮춰. 자, 개수를 낮추라는 겁니다. 불쌍하잖아. 네, 금액이 적으니까 100 곱하지 말고 낮춰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벌써 이제 곱해보니까 100을 곱하면은 자, 동그라미 두 개만 더 쳐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3,000. 자, 이러면 이제 3,000이 나올 겁니다. 요 두 개를 보태보니까 얼마다? 4,500. 자, 4,500이면은 여기는 4,500이니까요. 요대로 가면 안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안 되게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요대로 가면 정말 1년이나 지옥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붓을 잘못 계산하시면 크게 문제돼요. 실수해도 안 봐주겠다. 판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년이나 지옥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5천 미만의, 이제 5천 미만의 개수가 얼마다? 70이다. 뭐 시험장에서는 바로 그냥 70 곱해야 되겠네라고 알고 계셔야지. 요거 뭐 전자계산기도 두들겨 보고 또 이제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 다 갑니다. 자, 이러면 안 되니까 바로 70. 37 얼마? 21. 자, 2,100만 원입니다. 조금 적게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자, 2,100만 원이 바로 여기서 이제 환산금에 요거는 이제 교도소 안 가는 문제 안 가는 금액계입니다. 그러면 저기 1,500하고 보태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3,600. 자, 3,600으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3,600만 원. 뭐 3개 떨어지겠다. 또 요것도 예상될 거고요. 그리고 요율 뭐 현실적으로 0.5인데 항상 우리 뭐 실무 나가서도 요건 0.5입니다. 자, 그러면 요율 주고 있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주택 보수 한도 그다음에 시도의 조례. 그래서 이제 거래금액 얼마? 5천만 원 미만 얼마다? 0.5%. 그리고 한도에 한번 곱했을 때가 0.2, 여기는 20만 원입니다. 곱하기 2까지 해가지고 20만 원 이러시면 안 되고 계십니다. 0.5%. 그리고 이건 아예 의미 없습니다. 이건 아예 그냥 헷갈려 보라고 0.4를 줬는데 5천만 원 이상 뭐 넘어가지 않을 건데 1억 미만은 0.4%. 이거는 함정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0.5%니까 자, 그러면 퍼센트하고 이것도 그냥 3개 떨어지고 다 금방 나와야 됩니다. 퍼센트하고 0점. 그래서 정말 3개. 그래서 이제 1000분의 5가 더 편합니다. 바로 0.5%.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5만 곱하면 되겠네. 그입니다. 5, 6, 30이니까 3을 나갔을 거고 저 5, 3, 15니까 바로 자, 18만 원 이렇게 딱 나왔을 겁니다. 3개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얼마다. 여기서 여기는 18만 원. 근데 여기다 이제 또 곱하기 저기 임차인에게 했는데 곱하기 또 답이 보이네. 저기 5번 보이네. 그럼 콕 하면 이제 후회하실 겁니다. 곱하기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차인에게만 문제 함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그러면
멈추세요 여기입니다. 멈추세요. 요거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개보수 그랬으면 곱하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임차인 해결하고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18만원. 요게 바로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함정 여러 군데 있겠지만 여기는 바로 그냥 정답은 2번. 뭐 요 정도 좀 암산 정도로 그냥 쉽게 저 정도 나오겠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8번은 이제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 뭐 작년도 문제 그냥 아주 보수도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올 만한 거 예상됐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까탈스러울 수 있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중개 보수 등에 대한 설명이 돼 틀린 것은 꼭 저런 제목으로는 하나가 나올 거니까요. 제목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금방 옆에서 봤던 자, 확인에 들어간 실비 받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 문장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꾸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의 시기는 근데 별다른 약정 없을 겁니다. 가자마자 중개보수 언제 주세요? 자, 이러면 제가 아주 돈만 밝히네 해갖고 저직 가기 싫어 이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수 약정은 보통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자, 보수 지급의 시기는 중개들 상물의 거래 대금이 지급이 완료. 완료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를 건데 언제일까요? 그죠? 잔금. 그러니까 저 소리가 잔금 그래도 될 건데 같은 의미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언제 완료된 날. 완료된 날로 한다. 그럼 거의 대부분 다 끝났을 때 중개보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약금 10% 받았을 때 받았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초과만 안 하면 될 건데 하다 우리 법에는 다 끝나고 받아라. 끝까지 봐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도 맞고 오게입니다. 이런 문장 자꾸 나오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문장은 계약 체결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받았니? 그럴 겁니다. 그건 합의를 했니? 또 이럴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주택 외. 자, 주택은 이제 시도 조례가 될 거고 주택 외 임대차도 0.9당 자, 중개들 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맞습니다. 정하고 그리고 중개는 각각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맞습니다. 여기다가 주택 외인데 시도의 조례 그러면 X 그런 거 없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개업 공인주사의 고의 요 문장도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중개법전 여기도 보수는 법전에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잘못으로 고의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가 되면은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자,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거고 개업이 잘못했는데 그리고 계약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겠냐고. 이제 반대로 이제 중개 의뢰 내 고의나 과실 집값 뛴다고 돈 준비 못했다고 자, 그러고 없어지면 돈 내놔. 그때도 꼭 쌍방하게 청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4번도 맞았고.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꼭 요 문장은 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요게 정답일 가능성이 거의 90%. 꼭 정답이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먼저 5번에 보실까요?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자,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그러면 주택은 저기 옆에 대전에,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여기 세종시, 이렇게 서로 다르면 주택 소재지 또 주택 따라간대 여기입니다. 복잡해지겠네. 벽에다가 액자를 그렇게 많이 준비해갖고 다 걸어놨나? 여기입니다. 아주 무당집보다 더 심하다고 있습니다.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또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주택이 아니라 어디다? 사무소다. 사무소라고 해야지 뭔 주택이냐. 꼭 길목이 있으니까 꼭 점검을 자기는 넣으셔야 됩니다. 자, 5번이 바로 틀렸다. 자, 예상 문제 꼭 생각하셨다가 가서 시험 문제 나왔는지 봐야지 하면은 거의 맞아갑니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요 놈이 이제 틀렸고요. 그리고, 자, 22회 때 나왔던 거, 요 놈 이제 시험 문제가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보수 계산해보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금액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아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199번에 보시면은, 자, 갑하고 을은 개업공인주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얼마? 2,000.
그러니 이건 그냥 알 그냥 뭐 계산기 들고 필요도 없이 그냥 너무 간단했습니다. 4천 안 익었죠. 그 다음에 차임이 2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의 산정시에 적용되는 거래 금액은 그냥 거래 금액만 물어봤습니다.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중개보수 물어본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은 얼마요? 입니다. 4천이요? 아니면 다른 거요? 하면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보증금 2천. 그 다음에 월 차임 얼마다? 20. 자, 먼저 곱하기 100을 먼저 해볼까요? 해도 되겠는지입니다. 곱하기 100. 해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 더 쳐보니까 차임에다가 얼마? 2000. 그러면 보증금도 얼마? 2000.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환산 금액을 나올 건데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그것도 얼마? 2000. 근데 이제 4000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5번처럼 요걸 답이라고 거르니 그입니다. 거르면 교도소 그냥 확 보낼 거예요. 그럴 겁니다. 정말 초과 보수가 됩니다. 자, 4000 아니고요. 근데 자, 곱하기 100 해보니까 얼마? 400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째라? 낮춰라. 그럼 어떻게 낮춰야 됩니까? 환산 계수 달라졌네. 칠판에도 있네. 얼마? 70으로 그입니다. 70. 그러면 자, 20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70을. 그럼 얼마입니까? 27에 14. 자, 14면 얼마? 1,400만 원. 1,400만 원에다가 얼마를 보태보라고요? 2,000. 그럼 얼마가 됩니까? 3,400. 그냥 3,400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번이 바로 우리 중개보수 중에는 가장 간단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답은 3번. 요 놈이 바로 그냥 정답이었었고, 이제 계산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뭐 17만 원 나올 건데 계산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거래 금액은 얼마냐. 라고 해서 이제 자 5번 아니고 3번이다. 그냥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22회 때는 나온 적이 있었다. 그입니다. 그때는 저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 때만 딱 한번 나왔었대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 200번. 요 200번은 이제 박스에다가 자, 우리 이제 문장을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도 아주 괜찮습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긴 틀린 겁니다. 꼭 시험 문제가 옳은 거 말고 틀린 거. 저 그 틀린에다가 밑줄을 그어줄 건데 자 시험장에 정말 가가지고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해놓고 오셔야 됩니다. 틀린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이제 첫 번째 기억 뽑으실까요? 앞전에 계속 지금 두 개는 틀렸는데 여기도 틀렸나?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억 뽑으실까요? 중개를 사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맨날 나온다는 문장 맞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자 주택은 경기도 그리고 사무소는 여기 세종시 이렇게 다르면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정말 아주 오랜만에 딱 맞는 문장 나왔습니다. 중개사무소 아까 맨날 주택의 소재지 그랬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맞았고요. 그 다음에 시도 여기도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더 복잡해져 그럴 겁니다. 시, 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근데 정답은 지금 틀린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 2번은 답이 아니겠네. 기억은 옳으니까 답은 아니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남지에 이제 님버 보실까요? 교환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교환. 자, 3억하고 4억하고 바꿀 건데 자 그리고 거래금은 어떻게 돼? 뭐 각각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을 왜 그입니다. 적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시험 문제가 평균도 내봤다고 했습니다. 평균 그런 거는 더 복잡하고 안 나눠주면 또 어떻게 계산하려고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니은봉 보실까요? 교환계약의 경우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에서 거래금액이 어쩐 큰. 자 큰 정말 맞죠. 뭐 높은 애도 똑같고 큰 애도 똑같고 여기다 적은 각각 평균 이런 소리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니은봉은 맞았고요. 여기입니다.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기업본 니은봉 나란히 맞았죠. 그럼 또 니은번 나오는 벌써 정말 정답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자, 1번도 이미 틀렸지만은 1번은 그냥 아주 엉뚱한 것만, 옳은 것만 두 개 나란히 골라놨습니다. 3번, 4번도 나란히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시간도 좀 절약을 시켜줍니다. 막 끝까지 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딱 벌써 정답은 벌써 나왔네. 5번으로.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자, 사례, 증여. 그 밖에 이제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 초과라는 문장이 중요할 거고요. 매매하면 초과 판다. 자, 1학년 일반.
초과예요.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이게 반드시네. 절대적이네. 그럼 정량줄에 있었나? 옆집에 육사 이익에 있더만 그입니다. 또 제재 갖고 이렇게 시비를 걸 겁니다. 반드시. 모든 사무소가 다 쑥대밭에 걷네.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반드시 아니죠. 뭐라고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상대죠. 웬만하면 저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싹싹 빌면 봐줄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별표로 업무정지 받으면 6개월 얻어맞습니다. 또 깎아줄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디귿봉 옳던 수를 놨습니다. 반드시 때문에 틀렸다. 등록 취소는 맞는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하여야 한다. 그런 적은 없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디귿분 맞았고요. 그리고 독립 세 번 나왔습니다. 독립 세 번 문장도 정말 중요한 문장.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정말 아주 중요한 문장만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물건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두 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정말 세 봐야 됩니다. 동일 두 번만 써놓고 매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입니다. 정말 세 번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지지 팔고 지집에서 다시 전세 산다는 점유계정 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실까요? 당사자 간에 주택 임대차에서도 나오고 아주 그냥 거기 대항력도 이상하고 매수인 명의의 수익권 이전 등기된 다음 날 하면서 칠판에서 맨날 설명 들어봤습니다. 실무에서는 정말 초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개보수도 많이 못 받아 대항력도 이상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매와 그리고 임대차와 동일한 기회, 정말 동일 세 번 나왔습니다. 동일한 기회 이루어지면은 문장도 이렇게 길 거고요. 매매 계약과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이제 교도소 갈 일이 생겼네.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아주 수입은 아주 짭짤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교도소 갈 일이 생겼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뭐만 받아야 된다고요? 매매만. 여기다 또 임대차만. 그럼 무슨 자선사업이니? 또 그럴 겁니다. 여기는 매매계약만. 좀 안 그러면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 적용한다고 했지. 매매계약과 임대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과 보수에도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번 1번 정말 틀린 거 5번 맞았네 라고 해서 이제 200번은 5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작년 문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이상하게 요즘 이제 와가지고 한 2년째 3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내용만 이상하게 두 개를 냅니다. 아마 올해는 안 그럴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01번. 근데 뭐 둘 다 그냥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중개 보수인데 그리고 계산 등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요 문제는 괜찮아 보이니까 중개 보수 요율은 꼭 낸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는 주택. 임대차입니다. 거래 금액을 1,000분의 8. 그죠? 여기다 1,000분의 9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주택의 매매니까, 교환이니까. 임대차는 맞습니다. 1,000분의 8 이내에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죠? 시도 조례는 5,000만 원 미만에 0.5, 한도액은 20만 원. 이러면서 이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박스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많이 못 받아 치산 보수가 주택의 보수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시니까 이제 분양권. 자, 분양권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총분양 대금에 뭐 이런 식으로 꼭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자, 먼저 3번 보실까요?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그리고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이제 가로를 보실까요? 통상적으로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잔금 안 받고 계십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당시 총 금액이라는 거지 총 분양대금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정말 정확합니다. 잔금은 빼고 여기까지만 금액을 합쳐라. 거래가액으로 받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정말 맞습니다. 자, 이분도 맞았고요. 그러니까 잔금 빼라. 여기는 정말 잔금 빼고 전매니까 잔금은 안 받고 중간에 넘길 거라는 겁니다. 자, 이분도 맞았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환 또 나왔죠. 저놈은 일단 교환 아주 단골입니다. 동일 세 번도 교환도 분양권도 그 다음에 사무소하고 물건이 다르면 어디요. 요 문장은 꼭 나올 정도니까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보시면 그 다음 이제 4번에 이제 교환을 보실까요.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은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에서 거래 금액이 큰 맞아적입니다. 한번 다른 문장 볼거 없고 저 큰이 나왔나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적은 그리고 각각
그 다음에 평균 이런 문장은 다 엉뚱한 문장이요라고 예상도 하셔야 됩니다. 3번도 맞을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자, 중개사물이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정말 맞죠?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그러니까 여기도 주택의 그러면 안 됩니다. 주택 맞았습니다.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을 한다. 4번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보실까요? 이 문장은 이제 올해도 아마 또 바꿔서 내볼 만합니다. 아직도 문장은 꽤나 남았다기입니다. 저 면적을 바꾸거나 아니면 또 매매교환하고 임대차가 다르니까 그걸 또 바꿔볼 만합니다. 자, 이제 5번 보실까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출발을 맞았습니다. 85, 여기다 60이다 뭐 90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그 다음에 부어, 그 다음에 화장실, 욕실, 요 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완전 주거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무실 수도 있고 사무소로도 쓸 수가 있고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갖춘 오피스텔, 근데 임대차죠, 임대차.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1,000분의, 1,000분의 5래요. 5가 아니라 얼마다? 1,000분의 4. 그죠? 1,000분의 4입니다. 0.8이 나오는데, 그거 정확하게 반이라고 했습니다. 0.4. 0.4면 1,000분의 4인데 무슨 소리 안 돼요? 자, 임대차가 아니라 뭐다? 매매와 교환이 1,000분의 5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번이 바로 틀렸구만요. 뭐 작년도에 나왔던 거 기출문제 딱 두 개. 자, 내용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좀 까탈스러울 것 같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02번 그냥 가로에 우리 뭐 공단에서 이렇게 가로 문제를 엄청 좋아합니다. 뭐 이건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한번 202번에서 가로에 오른 것을 한번 기억하고 니은을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박스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은행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 그 다음에 토지를 정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0.9가 나오는데 주택을 따라가. 그럼 많이 못 받아. 주택도 2억, 토지도 2억. 아직 계산해보라는 문제 안 남았는데 그럼 4억인데 주택으로 가라. 4억이면 0.4밖에 안 됩니다. 0.9는 택도 없다. 이것도 잘못 계산하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한도는 매매나 그리고 교환, 매매교환 수익원이 있나 봐 게입니다.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에 얼마고 게입니다. 그 말이처럼 0.8인가 아니면 0.9인가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0.9가 0.9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꼭 우리 시험 문제도 0.8이 꼭 많이 나와서 개인 또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아주 그냥 나란히 왕창 틀렸네 게입니다.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라고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니은봉 보실까요? 임대차 등의 경우는 여기 뭐 전세나 지상권이나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권 거래금액에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0. 그죠? 1,000분의 8. 자, 뭐 답은 그냥 다 바로 4번 바로 나왔습니다. 자, 5번처럼 무슨 둘 다 0.9 상가도 아닌데 엉뚱한 소리니까 답은 4번. 아주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03번. 이건 정말 조심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언제든지 이렇게 동의 3번은 시험 문제가 언제든지 나와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운용해서 내볼 만합니다. 요건 이제 24회 때 나왔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203번 보실까요? 개업공사 YC, 이제 YC의 소재 X주택의 주택인 거 보니까 바로 요를 따라가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자, 자, 동일 세 번 이미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물건도 X주택인 거 보니까 동일 세 번이 여기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자, 매도인 그리고 임차인이 누구요라고 자, 기업본에서 이제 아예 힌트를 더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회에 그리고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여기도 일방 당사자니까 곱하기 2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개보수는 이렇게 나오면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일방, 일방이니까 곱하기 2하면 안 된다. 그 일방에다 정말 동그라미 크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생각 안 하시면 저 일방이 생각 안 나서 곱하기 벌써 2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박스를 한번 보시가요. 왜냐하면 동일 세 번에 들어가면 임대차 계산할 필요 없다. 아주 시간도 절약한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기업번에 보실까요? 근데 기업번에서 이미 이제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매도인 누구고요? 가. 근데 자, 우리 가로에 보는 것처럼 매도하고 임차했대요.
그 집을 안 떠났대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대차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까 매매만 그랬으니까 안 그러면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매매만 계산해라. 그러면 디귿 니귿은 없다. 임대차는 아예 없다. 라고 금방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임대차 계산하면 안 되겠네요. 초과보수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 금액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매매 금액 얼마? 1억 8천. 1억 8천이라고 했습니다. 1억 8천. 벌써 1억 6천만 넘어가면은 자, 중개보수가 한도에 80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디귿 니귿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죠. 여긴 동의 3번이니까 임대차는 계산하면 안 돼. 그걸 계산하고 계시면 초과보수로 정말 교도소 갈 일입니다. 자, 아예 시험 끝나면 아예 경찰자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교도소 그냥 확 보낼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민법 보실까요? YC의 주택, 임대차는 필요도 없는데 괜히 헷갈려 보라고 저러네. 그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매매만 보실까요?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8천 거기 들어가잖아요. 2억 2만. 그 다음에 한도액은 얼마고? 여기서 이제 0.5인데 한도액이 80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함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 합니다. 그렇게 뭐 정답은 쉽게 안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저기 또 2번 고르고 계시네. 그러면 교도소 또 가셔. 기억하십니다. 아주 교도소 갈 일 아주 쫙 깔렸습니다. 아주 지뢰밭입니다. 그러면 0.5니까요. 그럼 이제 1억 8천이니까 우리 뭐 수업시간에도 요건 뭐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전 문제는 꼭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203번에 자 1억 8천이다. 1억 8천이면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몇 개다? 아홉 글자가 나올 거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얼마라고요? 0.5. 그러니까 0.5%인데 여기 한도액이 있다고요. 한도액 얼마다? 80만원. 자, 이런 식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0.5를 곱했을 때입니다. 요게 이제 산출액이 될 거고, 요거는 한도액이 될 거고,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3개 떨어지겠네. 이제 금방 압니다. 퍼센트하고 1000분의 5니까 0점. 이러면 이제 퍼센트는 동그라미 두 개하고 바꾸고, 0점은 하나 더 떼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자, 5. 5만 계산하면 될 거고, 여기다 이제 곱하기 5이 보실까요? 자, 계산기 둘 개면 분명 그렇게 나올 겁니다. 90이라고. 자, 5, 8이 40이니까 4 올라갔고, 막 5 일어나 애들 또 한다는 산순회 해갖고, 아주 낼름 그냥 답은, 또 정답 또 90만원 보인다고, 요걸 또 낼름 또 고르고 계십니다. 아주 콕 찍어놓고, 이거 맞췄다고 그냥 좋아하고 하고 계십니다. 2번 답이다 아니다. 2번 고르신 분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얼마?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산출액이죠. 산출액하고 한도액을 주고 있는데 왜 비교 안 하십니까? 요 소리입니다. 근데 산출액이 뭘 넘어가 버렸습니까? 한도액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받으면 교도소 간다? 그입니다. 그럼 얼마다? 80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없지만 곱하기 또 2를 하셔갖고 160 그것도 이제 교도소 가시게 생겼습니다. 지금 일방이라고 했다고요. 일방.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멈추세요 제발 좋은 게입니다. 얼마다? 80만원이 정답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계산해서 안 나온 금액이 여기도 정답이고 곱하기 하면 초과보수가 또 되고 게입니다. 일방이니까 문제도 잘 봐야 되고 정신줄 놓으시면 여러 군데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그냥 뒤통수 못 쳐서 그냥 안 다르니까 정답 몇 번? 1번. 자, 임대차는 또 뭐하러 계산하셨습니까? 저거는 계산할 필요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그냥 5천만 원 나오고 0.4를 곱하고 뭐 하면은 금방 나오겠지만 요거는 아예 그냥 계산도 하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해놓으시고 이제 뭐 아예 늘도 막 이상하게 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거는 계산을 볼 필요도 없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자 204번 자 204번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 동의 3번하고 해가지고 요 문제가 아주 제일 괜찮았습니다. 막 여기는 막 복수용도도 물어보고 동의 3번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정말 물어봤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었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204번 보실까요? 여긴 저 3분의 1도 정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박스만 조금 다르게 해놓고 이제 문제 비슷하게 또 내볼 만합니다. 아니면 저 3분의 1을 3분의 2나 아니면 다른 숫자로 바꿔볼 만하고 또 4분의 1 이래도 같을 거고입니다. 요런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가 XC에 아까 문제하고 약간 또 다릅니다. 소지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 약간 이런 소리는 없었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얼마다? 3분의 1.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아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이상이면 어떻고 2분의 미만이면 어떻고 요거까지 또 응용까지 해놨다는 겁니다. 아주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에 이렇게 아주 욕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과
자,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를 하였다 합니다. 그럼 동의 세 번이 맞는지 한번 박스에 있으니까 한번 봐라. 요 소리였습니다. 아, 중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업공사가 또 여기도 곱하기 2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갑으로부터, 갑이면 매돈인데 갑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저 갑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곱하기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정신줄 놓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곱하기 2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 3분의 1을 잘 보고 왔어야 되는데 3분의 1을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박스만 열심히 푸시고 막 급하다고 대강대강 다 보인다고 콕 찌르시면 이제 후회하실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이번에 이제 계약 당사자 누군지 볼까요? 갑. 그런데 가로에 보니까 딱 요 문장만 봐도 동의 세 번이니까 3번은 필요 없겠구만. 이라고 금방 나옵니다. 자, 갑. 자, 갑이 바로 뭐고? 매돈이면서 임차. 집을 팔고 그 집을 못 떠나고 세. 저것도 이제 막 월세로 살고 있네. 한지 집이 그냥 쫄딱 망했나봐. 그입니다. 월세로 살고 있대요. 서럽게 얘기입니다. 7천만 원 그냥 어디 대출 금액으로 나갔나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 매수인인데 이 사람은 세를 다시 놨네. 그입니다. 나는 그냥 투자용이니까 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냥 네가 살아. 해갖고 중개보수 좀 아끼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시니까 매매계약. 매매계약 얼마다? 1억. 그리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합의된 보수가 또 100만원이래요.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합의된 보수는 이렇게입니다. 초과 부분은 무조건 무효여 하면서 금쟁이 받잖아. 이렇게입니다. 판례도 그럴 거기입니다. 그리고 3번은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세월 4월 다 가고 그리고 아예 의미가 없고 동일 3번이니까 임대차는 못 받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 받았으면 큰놈 받았으니까 소원 풀었잖아 라고 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만 매매 금액인데 보실까요? 근데 여기도 저 1번에다가 지금 그거 아주 열심히 보고 계시고 0.5 곱하고 계시고 후회하시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매매 금액 얼마다? 5천만 원 이상 물론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2억 미만 요율은 얼마고? 0.5고. 자, 그러면 1억에다가 0.5를 곱하면 얼마다? 그냥 암산으로 해도 나와요. 50만 원. 그죠. 세 개 떨어지고 나서 50만 원 나올, 10만 원 나올 거고, 곱하기 5면 50. 근데 여기는 50만 원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또 답이 1번 보인다고? 1번 커. 요건 무조건 맞았다고 그냥 틀리면 손에다가 막 장을 지진다고 할 겁니다. 근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정말 아주 여기는 답이 금방 보일 수 있게 해놨는데, 그리고 2번은 이제 아마 임대차까지 막 계산하면 저 정도 나올 건데, 아니고, 게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답은 여기서는 갑자기, 자, 엉뚱하게 90은 어떻게도 계산해도 절대 안 합니다. 저기 이제 100은 초과해서 보수 받았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날 거고, 합의된 보수 100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교도소 갈 일이 4번이고, 게입니다. 자, 5번도 그냥 너무 엉뚱한 숫자고, 게임다. 아마 100에다가 24만원 임대차까지 해갖고 아주 황당하게 그냥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그래서 아주 엉뚱하게 여기 3번은 아예 문제 자체에서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답은 따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임대차 면적이, 주택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미만, 그죠? 0.9. 2분의 미만이면 주택 외에, 주택 외에는 얼마더라? 임대차가 될까? 매매가 될까? 0.9.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요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주택의 면적이 얼마나 아주 교묘한 문제냐고 입니다. 요일 여기서 나왔다고 왜 박스를 그렇게 뚫어져라고 보냐고 입니다. 틀리라고 지금 아예 박스는 주고 있는데 딱 1억만 보고 매매 금액이 1억이니까 그것만 보고 3분의 1에서 요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0.9. 0.9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나오겠다. 9만 곱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90이지 이걸 또 전자계산기를 두들겨야 되냐고 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 3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제일 괜찮았어.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뒤통수 다 맞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 맞추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204번은 가장 아직 중개보수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았다. 입니다. 정말 아예 그냥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는 그 후에는 안 내봤는데, 204번 요놈이 제일 괜찮았습니다. 여시야 됩니다.
다음 이제 자 205번 아마 이제 올해 또 나올 수 그러니까 올해 정말 나올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그리고 계속 지금 내용만 두 번 돼가지고 저 상당히 좀 궁금하게 했는데 한 이런 문제 하여튼 204번 아니면 205번 이런 문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작년도에는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계산해봐라 또 나올 거예요. 26회 때 이미 한 번은 딱 나왔습니다. 근데 딱 한 번만 나오고 그 후에는 안 나왔대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게임입니다. 자, 먼저, 자, 이제 205번에 갑보시가 갑은 개업 공인주사 우리 병한테 갑은 뭐 매도하는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병이 바로 우리 개업이고, 중개를 의뢰해서 을 소유에 자, 을 소유하고 있는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개입니다. 자, 을 소유인 거 보니까 을이 이제 소유권자고, 자, 전용 면적이 70제곱미터 인 오피스텔을, 자, 70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에 들어왔다. 라고 여기서 이제 벌써 요율이 나온다. 여기 왜 또 요율 안 준대요? 요율 아는데 왜 줘? 게임입니다. 그거 아는지 보려고 문제 물어봤는데 고스란합니다. 그 다음에 70제곱미터고요. 오피스텔을 보증금 2,000만 원. 그 다음에 차임에다가 얼마? 25만 원. 여기다가 70을 곱할 건가? 100을 곱할 건가? 벌써 이미 나온 것 같고 100을 곱하면 안 되고 쪽입니다. 4,500밖에 안 나오구만. 거 들어가면 교도소 가는구만. 게임입니다.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구만. 기원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우리 병이 병은 우리 개업인데 갑으로부터만 또 곱하기면 안 되겠네. 갑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갑은 임차인이에요. 자,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득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제 가로 안 해보실까요? 여기 요율 있잖아요.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그 다음에 업무시설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전용 입식에 부엌도 있고 완전 사남사는 주거용이네 게입니다. 세 개가 다 정확하게 나왔나 화장실도 나왔고 목욕시설도 나왔고 우리 가로 안에서 이미 요율은 나왔다는 겁니다. 요율 얼마래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0.4. 아까 우리 문장에서 0.5라고 해서 틀렸었다. 0.4가 맞습니다. 0.4는 가로 안에서 요율이 벌써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70인지 100인지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05번. 뭐 205번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5번에 이제 먼저 이제 보증금. 자, 보증금 어렵지도 않고 보증금 얼마? 2,000. 그 다음 이제 월세가 얼마다? 차임이 25만원이다. 우리 시험장에서는 25만원이니까 떠요. 이걸 곱하기 100까지 해보고 또 합쳐놓고 이러고 계시면 세월세월 다 갑니다. 자 먼저 100 아니면 70인데 100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래봐야 2,500. 자 2,500만원인데 보태보니까 4,500 곱하기 100 하면 안 되겠네. 자 여기도 5,000만원 이상이 아니네. 그러니까 75를 다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5,000 미만이니까 낮추세요. 요대로 가면 교도소 보내겠습니다. 요술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75 곱하면, 자, 그러면 57에 35니까 3월 날 갔을 거고, 27에 14니까 1750만원 나왔겠네요. 1750만원. 연놈이 바로 여기는 환산금액입니다. 그럼 요거 보태보니까 3750. 자, 그러면 3750만원. 세게 떨어지겠네. 37,500원이 나오겠네.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율 얼마라고? 요율은 가로에서 0.4. 그러니까 여기는 요율 안 줘요. 근데 막 여기도 이제 매매가 그렇게 나오면 이제 매매는 이제 0.5%입니다. 요건 매매교환이고 매매교환인데 여기는 임대차니까 0.4%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70이니까 요거 맞고 근데 만약에 90 그럼 0.9입니다. 90 그럼 0.9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대차의 그리고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요율은 0.4가 맞습니다. 0.4. 그러면 여기도 3개 떨어지겠네. 4만 계산하면 되겠네. 1000분의 4가 더 편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여기다 4를 곱하시면 자 동그라미 2개 내려올 건데 5, 4, 20에 6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자 4, 7, 28이니까 이제 3 올라갈 거고 이제 3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4, 3, 10이니까 15만원. 이렇게 15만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라미 두 개가 더 내려오니까 얼마다? 15만원. 그리고 여기를 이제 곱하기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갑으로부터만 그랬으니까 한 사람 더 곱하기 이해하시면 안 되고 자, 임차인에게만 그랬으니까 여기서 제발 좀 멈추세요. 뭐 거기는 30만원 없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15만원이 바로 정답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제 요 문제가 역시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바로 몇 번? 1번. 요놈이 바로 정답.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협회도 이제 다음 시간 이제 협회 한번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풀어볼 건데 협회 한번 정리 한번 해 놓으시고 협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자, 117페이지에 이제 공인중개사협회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항상 우리 협회는 협회 설립 과정. 우리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그 다음 이제 공제운영위원회 하여튼 운영위원회가 요즘은 이제 제일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개선명령, 시정명령 누가 내리나 입니다. 공제사업의 검사는 누가 하나 이런 쪽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뭐 이놈도 매년 한 문제가 무조건 우리 단체니까 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한 문제 생각하세요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협회 이제 설립 과정은 그러니까 설립하는 과정은 네 개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뭐 요건 시험 문제가 아주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협회에서 지킬 거 정관. 우리 보통 회사 같으면 정관 그럽니다. 뭐 1조 2조에 이제 요거 뭐 약속 지킬 거 이게 바로 정관.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 작성에서 정관을 동의를 받을 건데 정관 작성에서 동의를 받을 때는 요거는 정관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여기는 몇 명이 필요하대요. 여기도 이제 개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입한 사람 회원. 회원 얼마 이상이라고요? 300명. 자, 인도 괜찮고 300명 이상이 자, 동일 작성해서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3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정관 국장한테 동의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이 알아서 지킬 거니까 모여서 그 다음에 다시 동의받아. 여기 이제 창립총회입니다. 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창립총회. 자, 총회를 개최해서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 먼저 전국에서 얼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전국에서 얼마. 그리고 서울에서 얼마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에서 얼마 그 세 군데 숫자는 이미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전체는 몇 명이라고요? 600명 600명 이상입니다. 이제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600명 이상에 뭘 얻어야 되고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주 독특하게 600명을 서울에서만 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골고루 여기는 뭐 두 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자에서는 뭐 두 개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두 개 없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은 몇 명이고 입니다. 600명 안에 서울은 몇 명.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서울하고 광역시가 같이 묶으면 700이 된다고 했습니다. 광역시하고 여섯 군데인데 그리고 도에서는 얼마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세 군데 숫자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몇 명이라고요? 100명. 이거 뭐 계산해서도 안 나옵니다. 100명 이상 있어야 되고 600명 안에 됩니다. 이 전체 안에 서울에서는 이게 600인데 서울에서는 100이고 5개입니다. 100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시가 여섯 군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인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옆에 대전도 있을 거고 광역시 여섯 개에서는 몇 명이 필요하냐고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얼마가 필요하냐고 입니다. 먼저 또 예, 광역시하고 도에서 얼마라고요? 그죠? 20명. 우리 그러죠. 뭐 사업자는 30명이 생각나고 그리고 막 50도 생각나고 그럴 건데 20명 이상. 이상이 바로 여기에 바로 600명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군데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600명 이상이 모여서 그리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자, 세 번째로서 여기서 이제 협회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15일 때 가장 어렵다는 시험 문제. 네 번째 뭐 안 할 거냐? 그거 있었습니다. 자, 먼저 자, 세 번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여기 인가. 자, 인가는 그냥 서식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 바로 뭐를 받으라고요? 인가를 받으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협회는 오로지 법인입니다. 개인은 아예 설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 뭐라고요? 등기. 자, 등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요 등기는 성립입니다. 요건 설립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고? 성립이고. 자, 협회가 성립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에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등기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제규정. 자, 공제규정은 자, 공제규정은 이제 협회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우리 공제사업.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보증보험 이용 안 하고 공탁은 돈 없으니까 돈 있어도 안 하고요. 공제를 많이 이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규정은 자, 먼저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을 받냐고. 이거 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국토교통부.
이상한 장관 나오면 안 되고,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이러면 큰일 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재정도 먼저 하고자 할 때, 변경도 하고자 할 때, 그거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 먼저 그냥 개선명령, 그리고 시정명령, 개선명령이나, 그 다음 네 번째, 시정명령은 누가 한대요? 그죠? 다 누구? 국장. 자, 개선해봐라. 그리고,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개선명령은 두 번이나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협회 보고 개선해봐라. 게입니다. 자, 그래서 개선명령 이제 요것도 한 다섯 개가 있는데, 그것도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와봤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 근데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개선명령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그 다음에 시정명령. 자, 임원 등을 해임해라. 라고 여기 조금 성격이 강하다고 했는데, 시정명령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개선명령은 그 내용이 바로 여기는 두 번씩이나 시험 문제가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개선명령 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이제 다섯 번째, 공제사업의 검사는 누구냐. 이제 공제사업의 검사 같은 것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거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에, 요 공제사업에, 그리고 검사는, 이제 공제사업에 이제 검사는 누가 하냐고 얘기입니다. 공제사업, 돈입니다. 돈검사. 그러면 금융감독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큼은 국장,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과 말고, 국장은 돈은 몰라? 얘기입니다. 맨날 건설, 토목, 교통, 이런 쪽이 바로 국장이지, 국장은 다른 쪽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여긴 누구라고요? 금감원,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이렇게 금융감독원, 자, 여기도 이제 본사가 있을 건데, 금융감독원의 장, 장이 바로 공제사업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공제사업의 이제 뭐 실적 공시 이런 것들은 뭐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실적 공시도 볼까요? 공제사업의 실적을 공시를 해라. 공제 계약자한테. 그리고 회계년도 종료입니다. 얼마 이내? 3월. 이것도 이제 2개월에다가 좀 늘려놨습니다. 회계연도. 그 다음에 종료. 요 종료 후에 이제 그리고 3월 이내입니다. 3월이 중요합니다. 3월 이내에. 그리고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약 과태료 해서도 나와요. 기원입니다. 3개월을 자꾸 바꾼다.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운영위원회. 요 운영위원회가 정말 중요하니까 협회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바로 우리 시험문제과 하면서 이제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는 아예 안 나왔었는데 여기도 정리하시랍니다. 협회에.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어쩐다? 둔다. 여기는 협회에다가 다른 곳은 아니고 협회에.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자, 요거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둔다. 라고 해서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돈하고 관련되니까 반드시 도라라고 필수기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위원장 부위원장 다 포함을 해서 몇 명 있느라고요? 19명. 여기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저기 정책심의위원회 7명에서 11명. 근데 여기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위원장. 그리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어떻게? 개인 또 국토교통부 차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호선. 아주 뭐 독특하게 호선은 우리 법령에서는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서로 선임한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 앞쪽에 정책심의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그러면 거긴 안 되고 국토교통부 차관. 여기도 이제 이런 정책심의위원회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차관 했었던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은 또 없었습니다. 그거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임기. 자, 임기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자, 임기는 몇 년이고요. 여기는 2년. 근데 시험 문제가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2년. 근데 연임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몇 번에 하나요? 1회. 그러니까 여기도 연임할 수 없다도 나왔지만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X입니다. 1회. 1회에 하나요.
그럼 자, 그 누구한테 그건 4년으로 끝납니다. 죽을 사자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한해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임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원장 되는 사람, 뭐 부교수도 가능하고 위원 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변호사도 가능하고 우리 밖으로 건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에서는 5년 이상, 아직 안 해봤는데 5년 이상의 공제조합에서 경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기 아래 보시면 5개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단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그리고 금융감독원, 뭐 금융기관 이런 쪽에서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요 사람들이 가능했었다. 이렇게 19명 만들 때는 여러 사람 됐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부교수, 부교수도 가능했었다. 그리고 변호사도 가능했었는데 변호사 옆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도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저 앞쪽에 정책 심의원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도 있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 공제조합 등에서 5년 이상의 이렇게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 여기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여긴 지금 현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그래서 이제 단체에, 그리고 임원으로,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크게는 안 받으실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다섯 사람 있었던 거 기억을 주시면 부교수. 자, 부교수 기억하십니다. 정교수 필요 없고 부교수도 가능했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간사와, 요 간사하고 서기, 간사 뭐 서기도 반드시 자, 둔다. 라고 해서 여기는 사물을 처리할 사람 간사나 서기도 있었던 거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고도 꽤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 먼저 창립총회 의결 내용을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했었는데 이 보고가 여기에 이제 얼마 만에 보고했었나 장관한테. 근데 여기다가 7일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7일 말고 얼마라고요? 자, 여긴 7일 말고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여기도 많이 냈었습니다. 지체 없이. 저기 창립총회 의결 내용 이런 것들은 지체 없이 뭐 해라? 보고해라. 자, 이런 것도 시험 문제는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요것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다른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지부지회가 있어도. 야, 누구만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 사람만 협회를 지도감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아홉 번째 그냥 신고는, 요것도 이제 지부지회가 있다 보니까 지부는, 자, 지부지회도 자꾸 물어봅니다. 지부. 그리고 지회. 자, 신고인데 누구한테? 여기 이제, 자, 먼저 지부는 누구한테요? 시도지사. 부도났다고 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두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 이거 사후신고입니다. 안 해도 괜찮고. 다 설치해놓고 오기입니다. 자, 이런 건 시험 문제 내보진 않았는데, 근데 설치하는 곳은 자꾸 물어봤습니다. 지위는 어디라고요? 시, 그리고 군, 그리고 구회. 요걸 자꾸 바꿔서 지부는 무슨 시군구에다가, 지회는 또 시도에다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자, 쫄딱 망했다는 애가 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도 났다는 애 하여튼 어떻게든 기억을 해놓아서 이제 시험장에서는 안 헷갈리고, 그리고 이런 게 좀 생각나야 됩니다. 협회 내용도 엄청나게 많긴 하는데 한 문제가 나온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협회 문제 나왔던 거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